아직 무척 덥죠? 그 뭐야,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날씨도 엄청 덥지만은 또 부처님께서 이 불에다가 이제 우리 번뇌를 비유한 그런 내용이 있죠, 그죠?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이 항상 타고 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법을 공부하는 게 이제 더위도 피하고 또 이런 번뇌의 불도 피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사성제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제가 이제 좀 소개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수행을 이끌어 나가는 그 과정에서 그 우리가 조금은 착각하기 쉬운 또 잘못 알기 쉬운 그런 내용들 몇 가지를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말하자면 이제 수행할 때 좀 우리가 이거를 잘못 착각해서 사실이 아닌데 이제 사실로 잘못 착각해서 수행하는데 좀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뭐 여러분이 다 이제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번뇌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번뇌를 버리는 그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이제 또 이렇게 번뇌를 버리는 방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내려놓는다 또는 놓아버린다 이런 말은 이제 우리가 되게 많이 절집안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내려놓는다 또는 뭐 이제 놓아버린다 하는 이 말을 이제 잘못 이해하면은 이제 수행을 좀 잘못되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제 내려놓는다 또는 뭐 놓아버린다 하는 말은 이제 법으로서 보면 이제 탐욕이 없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고 있는 뭔가 우리가 지고 있던 것을 그냥 이제 놓아버린다, 내려놓는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영어에서는 이걸 렛고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내려놓는다는 표현이나 이제 놓아버린다는 표현이 이제 우리 수행에서는 되게 많은데 이걸 이제 잘못 이해하면은 잘못하면 이제 무의도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노력 같은 것도 내려놓고 또는 뭐 의욕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도 버려버리고 오히려 이제 내려놓는다는 게 이렇게 되면은 뭐냐 하면 선한 마음을 내려놓는 그러니까 해로운 마음을 개발하고 선한 마음을 내려놓는 이런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절에서도 보면 출가해가지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출가 생활이 좀 뭐 이렇게 편안하고 이러니까 실제 수행은 잘 안 하고 그냥 이 편안한 이 생활을 그냥 즐기고 그냥 그렇게 지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중국에서는 이제 무의한 도인은 무슨 말입니까? 하는 게 없고 아주 한가한 도인이다 이런 뜻인데 근데 이걸 잘못하면 무의도식 그러니까 하는 일 없이 그냥 밥만 축내는 그러니 이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경계하고 그런 것이 출가자로서 바람직한 삶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도 그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 경전이나 또 뭐 이런 조사록 같은 데서. 그래서 그 내려놓는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좀 명확히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이제 놓는다는 그러니까 놓아버린다, 집착을 버린다. 또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뭔가 쥐고 있는 것을 놓는다는 것은 그 놓는 것에 대한 툴이 필요한데 그 진짜 내려놓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는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한다 또는 뭐 노력도 안 하고 의욕도 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스님 뭐 부처 되려고 하는 그것도 욕심 아닙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깨달으려고 하는 그것도 욕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데, 뭐 뭔가 하려고 하는 건 다 이제 욕심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개념을 이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한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뭘 내려놓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노력이나 해야 될 거 이런 걸 내려놓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로운 마음을 버린다는 거잖아요. 번뇌 또는 뭐 해로운 마음을 버리고자 하는 거고, 그걸 버리는 방법은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뭘 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 또는 유익한 마음을 개발함으로써, 그러니까 유익한 마음을 개발함으로써 이제 해로운 법을 버리는 거지, 그냥 무조건 해로운 법이 버려지거나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유익한 법이라고 하는 거는 또 그냥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고 개발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또 그 뭐야 의욕을 일으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뭐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게 다 이제 그렇게 해야 이게 선한 마음이 개발되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에 흘러가 버리면 그건 어떻게 돼요? 그냥 원래 우리가 살아오던 그 삶의 걸음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죠. 그죠? 새로운 어떤 뭐 선한 법이 개발되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대로 또 뭐 그런 탐욕에 그냥 습관적으로 탐욕을 일으킨다거나 성냄을 일으킨다거나 이렇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제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선법을 개발함으로써, 그러니까 유익한 법을 개발함으로써 이제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네 가지 성취수단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네 가지 성취수단. 그게 사여의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사여의족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실천을 함으로써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주도해서 뭔가 우리 이제 수행을 끌고 가는 건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의욕. 뭔가 열의가 충만해. 의욕이 충만했을 때 이제 수행을 끌고 갈 수 있고, 또 하나는 노력. 그러니까 바른 노력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또 원하는 걸 성취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선한 마음이 많이 개발돼서 선한 마음이 축적이 많이 되면 그것도 뭔가 이룰 수 있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지혜. 지혜가 이제 개발이 되면 지혜로서 또 우리 수행을 끌고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내려놓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단순히 그 어떤 뭐 진짜 뭐 물건을 내려놓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뭐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마음 속에서 괴로움을 유발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지금 우리가 이제 날씨가 이렇게 불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는 사실 외부적인 요인이라서 뭐 날이 더워가지고 우리가 고생을 하긴 하지만 이걸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설사 더위 때문에 뭐 목숨을 잃는다 하다 그건 한 생에 끝나는 거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번뇌의 불길이나 번뇌의 불에 이제 마음이 번뇌의 불에 타는 것은 한 생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음 생에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 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대상보다는 뭐를, 뭐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냐 하면 우리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죠?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번뇌 또는 이제 해로운 마음들 또는 뭐 장애소 이런 것들을, 그걸 개발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한쪽에 그 이런 마음, 선한 마음들을 개발함으로써 이제 지금까지 해오던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 이런 불길이 꺼지게 하는,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는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내려놔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대상보다는 이제 우리가 항상 그 수행을 할 때는 대상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대상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야 된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번뇌 또는 이제 그런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불길을 꺼야 그게 진짜 이제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의욕이라고 하는 거, 이제 네 가지 그
성취 수단 중에서 이제 의욕이라고 또는 열이 뭐 하고자 함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빨리어로는 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찬다는 뭔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이 찬다하고 로바를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어떤 걸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라면 탐욕 그러니까 로바라고 하는 이 탐욕은 그 대상에 대해서 달라붙는 거죠.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 로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찬다가 있는 마음은 되게 의욕적이고 능동적인 마음 상태가 돼요. 그런데 이 찬다가 없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되게 수동적이고 그러니까 능동적이 아니라 굉장히 수동적인 마음 상태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수행을 해도 예를 들어서 이제 좋은 찬다가 바람직한 찬다가 있으면 이제 자기가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반면에 찬다가 약한 사람들은 이런 의욕이 약한 사람들은 누가 옆에서 시키면 좀 하는 것 같다가 또 안 하면 이제 그런 계획이 없으면 안 하게 되는 이런 식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찬다라는 게 이제 의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난 삶에 의욕이 없다. 살고 싶, 뭐 이런 게 다 뭔가 그 동력이 떨어진 건데 이런 동력을 제공해주는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이루고자 할 때 그 동력이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세속적으로 보면 뭡니까? 욕망이죠, 그죠? 욕망을 가지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 뭔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그쪽으로 계속 노력하는 의욕을 일으키는 이게 이제 우리 의욕도 이제 욕망이 좀 있는 사람에게 의욕도 강한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로바 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까마 찬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까마라는 게 욕망 또는 이제 감각적인 뭔가의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이라든가 그 감각적 대상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이제 까마 그러니까 이 욕망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고 그게 이제 이 뭔가 의욕을 일으키고 하는 동력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죠.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열심히 해서 또 그걸 성취한다거나 또는 뭐 권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정치를 해서 또 뭐 그런 걸 한다. 이런 게 다 그 보통 우리가 세속적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데는 보면 이런 욕망이 되게 큰 동력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까마찬다라고 하고 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세속적인 거를 하는데 되게 큰 동력이니까 실제 수행하는 데는 상당히 방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오장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로 이제 까마찬다를 넣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죠. 근데 이 욕망으로 뭘 이루는 것이 문제가 이제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욕망 자체가 이제 동력이 되는 건 맞는데 이런 욕망이 바탕이 됐을 때 적절한 그러니까 잘 제어된 욕망으로 했다면 크게 문제 되진 않는데 이 욕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이렇게 뭐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라 막 그냥 가버리는 거라서 그거를 이제 멈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욕망이 바탕이 되다 보면 반드시 뭔가 좀 무리수가 따르고 과하게 되고 넘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되면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그죠? 그래서 이걸 뭐로 표현하냐면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호랑이 등에서 내리면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걸 한번 올라타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이 되기가 쉬운데, 그래서 이런 이제 까마찬다라고 하는 것이 또 그러니까 욕망이 바탕이 된 그런 의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속적으로 보면 뭔가를 이루게 하는 동력이 되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유발하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 그죠? 그거에 인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부처님께서는 이거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면 쫓아갈 부분은 아니다. 근데 그러면 뭐 수행자는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젊은 애들한테. 아니 그럼 뭐 스님이 수행하려고 하는 그것도 욕심 아니냐, 그러니까 부처가 되려고 하는 그것도 욕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뭔가를 내가 되고자 하는, 부처가 되고자 하거나 수행을 잘하고자 하는 그거는 의욕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호흡수행을 잘하려고, 호흡수행을 하려고 막 의욕을 일으키고, 또 극기수행을 잘하려고 의욕을 일으키고, 마음을 관찰을 잘하기 위해서 의욕을 일으키는 거는, 그거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밑뿌리에 뭔가 욕망이 바탕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욕망이 아니면 뭐가 있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빤냐, 지혜가 바탕이 되면은, 빤냐 찬다가 되면 이거는 굉장히 유익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욕망을, 욕망이 바탕이 되면 아까 말했듯이 넘치게 되고 과하게 되고 또 멈추지 못하고 또 이게 분명히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욕망에 못 이겨서 또 이제 부당한 일을 수용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혜가 바탕이 되면, 지혜가 이제 중심이 돼서 그 의욕이 일으키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적절하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해야 될건 하고 안 해야 될건안 하게 되고, 이것이 내가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내가 노력해서 개발해야 될 것인지 버려야 될 것인지를 알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는 쪽으로 마음이 작용하고, 개발해야 될 건 개발하는, 해야 되는 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빤야 찬다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수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고자 하는 그 자체, 의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의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욕망이나 또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분노에 의해서 이런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한번 무시당했고, 저 사람이 나를 막 잘 됐다고 나를 깔보고 이러면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꼭 잘 된 걸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동력으로 이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불순한 마음을 동력으로 일어나는 의욕은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고, 그런 것은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더 이제 괴롭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 거는 좀 버리고, 우리 삶에 유익하고 지혜로, 지혜, 그러니까 빤냐 찬다,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뭘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죠? 또 뭐가 있겠어요? 맷다, 우리가 자의심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거는 노력을 해서 개발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그 의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욕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건가, 아니면 어리석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인가, 이런 거를 잘 분별을 해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지혜가 바탕이 되고, 뭐 예를 들면 뭐 자애심 또는 가루나 연민, 이런 게 바탕이 돼서 뭔가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불교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냥 푹 퍼져 있고 늘어져 있는 그런 어떤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하면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뭔가 의욕도 없고 그냥 현실에 그냥 푹 퍼져 있고 이런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의욕을 일으켜라. 의욕을 일으키는데 단지 그 의욕의 동력이 탐욕이나 성냄이 되게 하지 말고, 이 지혜나 자비가 동력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고 뭐 하지 않는다, 무위,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위의 가르침이다 불교는,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어긋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바로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아무 의욕도 없이 그냥 뭐 있는 거, 이런 거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의욕이 이제 좀,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제 이 법을, 또는 내가 이 법을 만난 이 생에 꼭 뭔가 내가 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내고 말겠다는 그런 의욕 같은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의욕이 있는 사람은 되게 능동적이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제 예를 들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하고 막 이 사람한테 자문도 해보고 저 사람한테 자문도 해보고 막 의욕적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 그 좋은 방법을 찾아서 그 이제 원하는 걸 얻게 되는데, 이 의욕이 약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수동적이 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뭐 수행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잘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쪼개가지고 그 수행하는 시간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이렇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든 좀 핑계, 이런 핑계 대해서 수행 안 하려고 하는 쪽으로 마음이 가겠죠. 실제 우리 뇌가 작동하는 것도요, 수동적으로 작동하는 거하고 능동적으로 작동하는 게 기억되는 그게 다르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공부, 학교 공부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냥 선생님이 막 억지로 하라 그래서 하는 경우는 머리에 잘 남지도 안 하고 그게 세월 지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자기가 막 알려고 노력해서 하는 것들은 훨씬 더 이제 기억도 잘 되고 오래 남고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의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지 이거의 동력이 이 의욕을 끌고 가는 동력이 이 탐욕이나 성냄이 되지 않게 하고 지혜나 자비가 되게 하는 그게 중요한 거지. 이 의욕 자체는 굉장히 이제 수행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그 네 가지 성취 수단 중에 이 의욕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낼 때는 이 의욕이 되게 충만해야 된다. 그럼 뭐 여러분 부처님 일대기 배울 때도 보면 그 부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 삼천대천세계가 만약 이제 이 전부 숯불로 되어 있는데 네 포기할래 이걸 걸어갈래 하면 그걸 걸어갈 정도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감수할 정도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다 의욕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하는 강렬한 의욕 같은 게 있었을 때 뭔가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한 중요한 또 한 파트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마음을 굉장히 이제 능동적으로 만들어준다.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하여튼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가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마음을 일으키는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정진인데요. 이 정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 또는 뭐 뭘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이거는 항상 이런 마음들은 이게 바른 것인가 그릇된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이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도 정진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욕망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 이런 거는 오히려 자기가 이제 좀 나쁜 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죠? 자기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저놈을 이제 괴롭히기 위해서 내가 뭐 오늘 밤에 몰래 가서 저놈을 밤중에 넘어가서 쟤한테 위해를 가하겠다. 이런 것도 되게 능동적으로 마음을 일으키고 또 그런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거는 나중에 분명히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이제 괴로움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정진을 하는, 이제 노력을 하는 거 이것도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릇된 노력이 있고 바른 노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릇된 노력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지만 바른 노력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번뇌를 내려놓는 것도 그냥 멍하니 있으면서 이걸 내려놓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히려 선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그 불선법이 버려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선법을 개발하지 않는 팔정도를 개발하지 않는데 어떻게 불선법이 버려지겠어요? 칠각지를 개발하고 팔정도를 개발하고 또 사념처를 개발해야 번뇌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법, 이걸 개발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위리야, 바른 노력. 그러니까 이제 바르게 정진을 해야 그런 법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전에 보면 그릇된 정진을 조건으로 여러 가지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이건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른 정진을 조건으로 여러 가지 유익한 법들이 일어나고 수행의 완성을 이루는 이것이 이로운 것이다. 그래서 노력하는 것도 뭐 보통 보면 이제 도인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냥 이 자체로 즐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아라한이 되면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이제 수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는 계속 선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세 속에서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도 뭔가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룰 수 있듯이, 특히 이수행은 노력하지 않은 경우에, 노력하지 않으면, 바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다 어디로 가냐면 익숙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 익숙하다는 경우는 뭐예요?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즐기던 탐욕에 즐기는 것, 성냄에 쫓아가는 이런 게 이제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노력을 욕심내면 안 돼요. 한꺼번에 뭔가 다 이루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너무 이제 마음만 앞서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초반에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미얀마 있을 때, 그 이제 수행할 때 보면은, 그 이제 한국에서 이제 스님들이 많이 오는데, 그 스님들이 오면은 보통 이제 막 신심이 나거든요. 그 새로운 거를 막 분위기도 좋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막 한 달 가까이는 거의 잠도 안 자고, 아니 잠이 아니라 그냥 막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막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스님들이 대체로 내가 한 달 이상 버티는 걸 못 봤어요. 대부분 일찍 가요. 제 풀에 자기가 지쳐서. 그러니까 뭔가 한 달 바짝하면 뭔가 이렇게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데, 막상 해보면 그게 잘 안 되면은 그냥 이제, 아유, 뭐, 이거 좀 이 수행법에 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라고 이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의욕, 이제 너무 마음이 앞서다 보니,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노력을 좀 과하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부작용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단계별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 공부가 잘 되면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수행을 할 때 처음부터 막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처음에는 내가 쓸데없이 보내는 그런 시간들, 자투리 시간부터 먼저 수행으로 확보를 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수행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시간을 확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단계적으로 늘려가면 무리가 안 따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이제 수행 시간을 약간 계량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내가 수행에 하는 시간을 하루에 한 시간은 주고, 이제 아무리 안 돼도 한 시간은 하겠다. 한 시간을 좌선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하루를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사실 뭐 다른 이제 그 종교지만 그 이슬람교에서 하는 그 하루 다섯 번 어딜 가나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그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시간만 되면. 근데 그런 게 알게 모르게 굉장히 큰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하루에 다섯 번을 항상 그렇게 한다는 거는 거의 그게 자기 삶의 하나의 습관이 되고 녹아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런 걸 가볍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꼭 이게 한 시간 연속으로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5분을 수행했다 그러면 요즘 뭐 스마트폰이나 뭐 다 있으니까 5분을 그냥 메모지에 기록해놓고, 또 뭐 한 10분 수행했다 하면 10분 기록하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하루에 총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한 시간 또는 뭐 한 시간은 내가 꼭 하겠다. 그래 시작하다가 한 시간은 뭐 여유 있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엔 한 두 시간, 아니 한 시간 반, 또 두 시간, 이렇게 조금씩 늘려 나가다 보면 소위 말해서 이제 마음에 힘이 생겨가지고 그게 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원래 공부 못한 사람이 어쩝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엄청 높게 세잖아요. 뭐 하루 뭐 여섯 시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다 보면 그거 조금 하다 보면 지쳐가고 자기 풀에 지쳐서 안 하게 되거든요. 그냥 조금씩 늘려가면서 자기 그 수행의 힘을 길러서 하고, 그러고 비록 한 시간을 하더라도요, 한 시간 하고 나서 시간이 많아 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수행을 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한 시간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뭐 여건 되는 대로 더 열심히 하면 돼.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 하한선, 적어도 하루에 요거는 안 하고 지나가진 않겠다 하는 그런 그 나름대로의 목표 기준이 좀 있을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적어도 하루에 한 시간은 꼭 하면서 거기에 시간이 나면 더 보태서 더 하고 이런 거는 좋거든요. 그러면서 이 하한선을 조금씩 조금씩 올려 나가다 보면 그 이제 수행을 꾸준히 끌고 나가는 이런 이제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경전에도 보면은 이 수행을 그냥 이제 우리가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행주자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나 걸을 때나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짬짬이라도 시간 될 때마다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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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이게 의외로 그 되게 많은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 그냥 보낸 시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오늘 뭐 휴가철이라서 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 시간에도 그걸 이제 수행으로 잘만 활용을 하면 그게 막힌다고 오히려 이제 짜증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수행하는 시간이 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잘 확보해서 그걸 수행으로 활용을 하고 꼭 뭐 수행을 안 해도 법담을 나누거나 또 법문을 듣거나 또 책을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그거 자체가 이제 우리가 뭐 아주 깊이 있는 수행은 아니더라도 그게 다 뭐 어떤 마음이 이어지는 겁니까? 선한 마음이 이어지니까 그 선업이 자꾸 쌓인단 말이에요. 그런 게 또 실제로 이제 이 선한 마음들이 나중에 수행하는 거를 서포트해 주는 쪽으로 다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마음, 이제 좋은 마음들, 선한 마음들을 이어가는 그 자체도 되게 좋은 정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애를 쓰고 가고 뭐 사람 본 받기도 힘들고 사람 본 받아서도 이제 법을 만나기가 되게 힘든 건데 이렇게 이제 사람 본 받아서 법을 만났을 때 한 걸음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선업을 많이 짓자. 꼭 뭐 우리가 이제 이생에 뭐 아란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아란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선업을 많이 짓고 이제 이생을 마무리하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제 비유를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그 경전 이름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깎이 자루 경인가 막 그럴 거예요. 우리가 망치나 이 깎이라고 이렇게 자구인가 손도끼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로 갖고 이런 나무 이렇게 막 파잖아요. 그걸 자꾸 쓰다 보면 나중에 요 손잡이가 평평하던 게 쏙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하루 딱 찍고 나서 아 얼마 더 갔나 또 한번 찍고 나서 얼마 더 갔나 이러면 그게 보이겠어요?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걸 열심히 쪼다 보면 나중에 이제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나무가 이래 안으로 쑥 파여서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수행도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눈앞에 자꾸 이제 그 결과를 두고 내가 되고 싶은 건 이건데 이게 왜 빨리 안 되나 오늘 하루 했는데 왜 안 되나 이틀 했는데 왜 안 되나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불만족만 늘어가지 수행이 안 돼요. 우리가 저 청계단을 갈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한 계단 올라가는 그거에만 집중해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럼 지루하지도 않고 나중에 결국은 그 이제 끝에 도달하는데 한 계단 올라가서 또 한 계단 올라가서 이러다 보면은 그 자체가 되게 이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행을 하는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때는 그러니까 자꾸 뭔가 결과를 바라기보다는 그 뭐를 하라 그랬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뭔가를 알고 그 조건을 하나하나 채워나가고 성숙시켜 나가는 그게 이제 수행의 과정이 그게 정진의 과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어차피 그 사람마다 또 이제 근기가 다른데 뭐 부처님 당시에 그런 제자들처럼 부처님 법문 한마디 듣고 바로 아란이 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그렇다면 자기가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고 또 그 아란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충족시켜 나가고 조건을 성숙시켜 나가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점차 성장을 하고 이런 거지.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예를 들어서 이 부처가 되고 싶다라고 욕망만 일으키면 그건 뭐가 되겠어요? 그게 까마찬답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욕망으로 그래서 옛날에 옛날에 선사어록에 보면 이런 말 나오거든요. 부처도 죽이고 뭐 조사도 죽여라 이런 말.
그런 게 뭐냐 하면 진짜 그분들 죽이라 그랬겠어요. 그 말이.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표는 우리가 이쪽으로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걸로 가져야 되지만 실제 걸어가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돼. 그걸 뭐 갑자기 이렇게 할 수, 자기가 역량이 되는 만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확한 구절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말이 있어요. 뜻은 정수리에 두고, 우리가 하는 말은 이제 발에다 두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뜻은 머릿속에 이렇게 멀리 두더라도 실제 그거를 가야 되는 그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 한, 작은 노력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되게 큰 이익을 주는 건데 뜻은 저 멀리 해놓고 그것만 바라고 자기가 현재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그건 얻어질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죠? 그런 게 이제 정진을 해 나가는 노하우다 이거예요. 그냥 자기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뭐 우리가 게임으로 쳐서 10가지 만약에 단계가 있다면 1단계부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1단계를 하고 나서 또 2단계로 가고 3단계로 가고 이렇게 가야지 한꺼번에 그 바로 이제 10단계를 간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 했듯이 때로는 인내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또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보기도 하고 때로는 수행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지는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말하는 이제 정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진이 욕심을 바탕으로 하는 정진은 별로 이익이 없고 성냄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이런 것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말했듯이 지혜와 자비 이런 걸 바탕으로 한 노력 이거는 굉장히 큰 이익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지혜를 이야기하는 건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이 지혜가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오력이라고 이야기할 때 신정, 뭐 신심, 정진 또 뭐가 있어요? 기억, 사띠,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선정, 삼매, 그 다음 지혜가 있는데 이 모든 선법 중에서 최고가 뭐라 그랬어요? 예, 지혜 안에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뭐 코끼리 발자국 안에 모든 동물의 발자국이 들어가듯이 이 지혜 안에 모든 것이 내포된다. 그래서 지혜를 아주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지혜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수행을 이끌어 나가는데 또 한 되게 중요한 축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뭐 사여의족에서는 이렇게 이제 의욕이 있고 정진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은 사실 선한 마음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을 자꾸 이렇게 선한 마음이 되게 강해도 뭔가 이루어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일 강한 마음이 뭐겠어요? 선정의 마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선한 마음이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간단히 넘어가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지혜인데 이 지혜는 전적으로 선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지혜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 상황을 풀어나가는데 아까 말했듯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결과만 바라보고 가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결과를 이루기 위한 뭐를 봐요? 조건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수행, 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어떻게 마음을 내야 되는가?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그거를 이제 하는 거,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제일 손쉽게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지식인데, 많은, 이제 지식도 아주 손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혜보단 좀 쉬운 거는 뭐냐? 남들이 애를 써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놓은 거 우리가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이거는 아직 자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 걸로 체화된 건 아니니까 이게 지식하고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자기가 스스로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이렇게 수행의 여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수행을 해나가는 그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과정을 끌고 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잘 끌고 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롭게 뭘 해야지 이 어리석게 뭘 하면 노력은 진탕하는데 별로 얻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것이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이 하면. 근데 이런 지혜가 있으면 적은 노력을 드리고도 많은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아까 의욕을 일으키고 정진을 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지혜를 개발하기 위한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지혜가 개발이 돼야 우리가 번뇌가 버려지겠죠. 번뇌를 완전히 버리는 방법은 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제 사성제를 깨달아서, 사성제라는 진리를 깨닫고 나서 번뇌를 소멸하고 아라한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그 과정을 보면 항상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깨뚫어 알고,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라고 깨뚫어 알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을 인도하는 길이라고 깨뚫어 알고, 그리고 이것은 번뇌다, 이것이 번뇌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다,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걸 알면서 이제 아라한이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경전에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은, 그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번뇌는 싸워서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번뇌하고 자꾸 다투, 이 번뇌 왜 안 없어져? 이거 없어야 돼. 이걸 없애면 이것은 싫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번뇌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깨뚫어 알아야 돼. 이 번뇌의 속성을 명확히 알므로서 이제 우리가 번뇌를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번뇌를 버리는 툴이 뭐냐? 그게 바로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그 사성제라고 하는 게 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식이라는 틀에다가 우리가 이제 자꾸 끼 맞추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지만 지혜는 안 그렇거든요. 이 사성제라고 하는 이 지혜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이 관점을 터득함으로써 번뇌가 버려지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정말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이해를 한 사람은 존재에 대한 욕망이 안 일어나겠죠. 그죠? 존재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것은 존재에 대한 존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미련이 남아 있으니까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집착이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서만 번뇌는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반야신경에도 보면 이제 이 반야지를 개발해야 그 번뇌가 이제 그걸로 통해서 이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성제라고 하는 이제 사성제는 결국 이제 존재나 이 세상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진리를 깨뚫어 알므로서 우리가 이제 이런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지 다른 방법은 없다. 우리가 억누르고 피하고 도피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일시적으로 번뇌로부터 피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완전히 번뇌가 버려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일시적으로 번뇌가 가라앉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번뇌가 완전히 소멸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그 존재의 실상을 깨뚫어 아는 지혜, 그게 윗바사나라는 그 수행법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부처님 당시에도 상당히 선정력이 높은 사람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번뇌가 버려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그냥 참고 이런 건 일시적으로 번뇌를 가라앉히는 효과는 있지만 완전히 번뇌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그 번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번뇌 자체가 단순히 적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번뇌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혜가 생기게 하는 스승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은 사실 그 지혜가 잘 생기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 부처님 가르침을 보면은 기반경이라는 경을 보면 이 괴로움이 불법에 대한 신심이 생기는 기반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고생을 좀 해봐야 법에 대한 소중함도 알고 또 이 법에 따라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그 지혜가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이 번뇌는 단순히 우리한테 악영향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이 번뇌를 통해서 이 번뇌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혜가 생기는 게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탐욕이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탐욕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아, 이거는 대상에 이제 집착을 하는 게 속성인데 왜 집착하느냐? 그 밑뿌리에는 보면 어리석음이 숨어 있기 때문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영원하지 않은 걸 영원하다고 막 붙들고 앉았고 또 이것이 사실 뭐 괴로움인 것인데 행복이라고 붙들고 앉았고 또 이게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데 내가 있다고 막 이렇게 붙들고 앉았고 그런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걸 거머쥐고 안 놓으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되면 사실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닌 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 뭐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막 이제 남녀가 이렇게 사귀다가 막 헤어지고 나서 막 이거 헤어지면 도저히 못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이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또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식어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일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막 이거는 도저히 막 내가 벗어날 수 없고 너무나 큰 생각 이런데 그런 생각 자체가 다 뭐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건이 변하면 변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 어떤 마음이라도 사실 그게 사실은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단지 그건 있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오는 뭐 과거는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잘못된 거에 대한 과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절대적이거나 뭐 변치 않는 거라든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조사록에 보면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이제 스승한테 묻는데 인과에 깨달은 사람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인과 불락입니까? 이렇게 묻어요. 맞습니까? 예? 네? 아라는 인과 불락입니까? 알아야 된다고 과부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인과불락이 아니라 인과불매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매자가 무슨 매자예요? 네, 어리석을 매, 어두울 매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란이 되고 나서도 부처님도 과보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과보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인과에 불매한다. 인과에 어둡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면 뭐가 오고 이런 걸 잘 안다. 수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인과를 잘 알면 오히려 그걸 적극적으로 내가 해로운 거는 안 하게 되고 유익한 것은 개발하는 쪽으로 마음이 계속 쓰여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과보가 일어날 것도 어떻게 됩니까? 훨씬 적게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지은 뭐 악업이나 또 살면서 또 짓는 악업 이런 걸 어쩔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걸 후회한다고 해서 그 악업이 사라집니까? 업을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라하니, 사성제를 깨달아서 아라하니 되고 더 이상 태어나지 않아야 업장이 소멸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업장이 소멸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자기한테 악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업을 더 많이 지으려고 애를 쓰고 선업 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업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그 뭐고 숙명론적으로 이런 업을 지으면 무조건 이런 과보가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처님은 그걸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그죠? 소금떡이 경이라고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똑같은 소금이라도 내가 여기다 넣으면 이건 짠물이 되지만 저기 여기 오던 데 있는 그 홍천강에다 물을 넣으면 그 홍천강 물이 짜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이 독단적으로 절대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독립적으로. 업도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서로. 그래서 선업이 많으면 이 악업이 결과를 맺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 선업이. 방해를 합니다. 근데 악업을 지었는데 악업이 많다. 그러면 이 악업을 훨씬 더하고 더 큰 과보가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허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선업이 많은 사람은 이 과보가 적게 나타나고 똑같은 허물을 지어도 악업이 많은 사람은 훨씬 크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런 업을 지었으니까 무조건 이런 과보가 온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게 보는 게 아니고 그 내가 선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부터라도 선업을 많이 지어서 그 선업의 힘이
훨씬 더 강해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우리가 이제 그걸 바라보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를. 그러고 이 불선업보다는 선업의 힘이 훨씬 강합니다. 이 선업은 이제 불선업은 물론 이제 우리가 살면서 불선업을 훨씬 많이 지었지만 이 선업의 힘보다는 아니 불선업의 힘보다는 선업의 힘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런 윗바사나 지혜라든가 이런 지혜가 생긴 사람한테는 이 선업을 훨씬 무력 이제 자기가 지은 악업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훨씬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자라면 결국은 우리가 보세요 괴로움이 있을 때 이제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건 뭐에 대한 믿음이겠어요? 우리가 맹목적인 뭐 부처님을 믿거나 뭐 스님을 믿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부처님이 설한 이것이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이렇게 하면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건 선법이고 이건 불선법이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이런 건 나에게 유익하고 이런 건 유익하지 않다. 이걸 확실히 믿고 내가 지금까지 만약에 해로운 법들을 많이 일으켰다면 앞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더 선업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게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될 방향이고 의욕을 일으켜야 될 방향이라는 거죠. 자꾸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과거에 왜 이랬을까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것은 별로 여러분에게 큰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거는 해야 됩니다. 인과에 어둡지 않잖아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인과에 어둡지 않으니까 자기가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참회하고 다시는 그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같이 기울여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과거건 지나갔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만 할 게 아니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과거에 내가 잘못 이제 허물이 있다. 그러면 이건 해롭다. 이런 게 나에게 되게 안 좋은 그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마음은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참회라고 합니다. 그거는 지혜의 영역에 해당해요. 근데 아니 나는 왜 이랬을까?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뭐 안 돼. 이렇게 자꾸 자기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거는 뭐에 해당하겠어요? 그런 거는 그게야말로 후회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삶을 유익하게 하고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할 때 아주 지혜롭게 수행을 잘 끌고 가야 되지 잘못하면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더 이제 못 살게 군다거나 괴롭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지만 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이렇게 수행할 때 자기 롤 모델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 나는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뭐, 저도 옛날에 뭐, 부처님도 부처님이지만 사리불존자를 또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 사리불존자 같은 분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자기 나름대로 이제 롤 모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우리의 목표인 거지. 그하고 여러분이 똑같진 않잖아요. 모르죠. 또 혹시 있을지도 모르죠. 제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롤 모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롤 모델과 현재 자기의 모습이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롤 모델을 정해놓고 그 롤 모델의 그 삶에다가 나를 끼워 맞추고 그걸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이 되려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무엇이 되려고 하다 보면 자꾸 이제 그 조작이 일어나고 억지로 내가 그걸 끼 맞추려고 하는 건데 사람은 존재는 다 존재마다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고 다 나름대로의 가치가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수행은. 자기한테 있는 번뇌를 소멸하는데 주력하면 돼요. 그죠? 자기한테 있는 그 번뇌를 버리면 그 번뇌가 버려진 그 상태가 자기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그걸로서 충분한데, 뭐 내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하는 게, 그게 이제 수행의 어떤 하나의 창고가 되고, 내가 그런 분처럼 나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건 되지만, 그것 똑같이 맞출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수행이라는 건 무슨 뭐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찍어내듯이 똑같은 걸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은 그 부처님의 제자들이 되게 많았지만 그분들이 다 똑같진 않았잖아요. 어떤 분은 지혜제일, 어떤 분은 뭐 신통제일, 어떤 분은 또 지계제일 다 달랐잖아요. 개성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그분들이 살아온 그 과거부터 살아온 그 여정이 다르기 때문에 번뇌가 버려진 그 상태도 달랐던 거예요. 법국에 보면 그런 사람도 나오잖아요. 이 사람 아라한이 됐는데도 말이 그친 거예요. 그건 여기 보신 적 있죠? 아라한이 됐는데도 말을 막 그치게 해서 그 이제 다른 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분은 아라한이 아닌 것 같다. 이제 다른 스님들이 왜 아라한이 저렇게 말을 그치게 하냐 이래서 이제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저분은 이제 번뇌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과거 굉장히 오랜 생 동안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보면 그 전생에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생을 이제 좀 이렇게 신분이 낮은 집안에 태어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말을 쓰는 게 거칠고 이래서 그 버릇이 남아있었던 거지 그 사람 자체가 번뇌가 아직 소멸되지 않은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뭘 의미하냐 하면은 우리 삶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사람마다 이제 특성이 다르고 이런 거지 그게 원뇌가 사라졌다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되진 않는다는 거죠. 개성, 그게야말로 이제 진짜 여러분들의 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뭐 비록 짧지만, 아란이 되는 순간만, 그 기간만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너무 수행을 자기 어떤 이상향을 만들어 놓고 그 이상향에다 나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건 오히려 자꾸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되고 싶은데 이렇게 잘 안 돼. 저도 사실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옛날에 수행할 때 이제 또 뭐 성철 스님 같은 분을 보면 아, 또 저 스님처럼 살아야 돼. 또 뭐 이제 미얀마 가서 파옥사회도 보면 아, 파옥사회처럼 저기 또 개를 잘 지키고 살아야 돼. 또 뭐 다른 또 훌륭한 스님을 보면 아잔차 스님 같은 분을 보면 또 뭐 그에 맞게 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미인들 중에 코가 제일 예쁜 미인, 눈이 제일 예쁜 사람, 또 뭐 두상이 제일 예쁜 다 모아갖고 해놓으면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오히려 안 예쁘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오히려 아름답고 그게 이제 사실은 더 좋은 모습인 건데 그걸 막 여러 사람 좋은 거 다 짜짓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 내를 맞추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수행이 어색해지고 또 그게 현실하고 이상은 다른 거거든요. 그 이상대로 내가 가지질 않아요. 가는데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이 번뇌가 버려지면서 이제 또 자기만의 고유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 거지 그게 어떻게 그 어떤 이상적으로 해놓은 그대로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행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그 모습은 여러분 모습 그대로가 아름다운 게 있어요. 단지 그게 번뇌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드러날 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대로 두고 그냥 우리한테 있는 그런 부정적이고 이제 나한테 방해되는 요소 그거를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지 여기에 자꾸 뭘 해야 돼요? 의욕을 일으키고 그죠? 아까 말했듯이 의욕을 일으키고 또 거기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지혜를 쓰고 또 선한 마음을 계속 일으켜서 우리 마음을 선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그거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사람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이제 어떤 이상향을 만들어 놓고 나는 왜 저렇게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그 이상향이 나를 괴롭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런 이상향을 만들더라도 내가 가는 길은 결국 뭐밖에 없어요?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하고 지혜롭게 해서 선한 마음 많이 일으켜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 번뇌를 버리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그래야 그게 소위 말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수행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불만이 생깁니다. 나는 왜 저 옛날에 저분들은 저렇게 했는데 왜 나는 요거밖에 안 돼? 왜 또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못 날까? 이런 식으로 자꾸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자기한테 부족한 나한테 있는 그 나를 괴롭히는 그 해로운 마음들을 하나하나 버려나가다 보면 그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좋아지는 그 변해가는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만족하고 그런 것을 이제 수행의 동력으로 삼고 그런 데서 오는 희열과 행복을 동력으로 삼고 이렇게 하면은 수행이 되게 이제 힘들지, 조금이라마 덜 힘들고 또 그 나름대로 동기부여가 되면서 수행을 되게 이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는 수행을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는데 실제 이제 수행을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저 산을 가야 된다. 저 목표는 저기다. 라는 것과 실제 그 길을 걸어가는 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걸어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쓰러지게 돼 있어요. 하다 보면 공부는 처음부터 자기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또 쓰러지면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하면서 계속 가다 보면 다시는 이제 쓰러지지 않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묵묵히 걸어갈 때 필요한 그런 지혜를 여러분 이제 걸어가면서 아 이럴 땐 이렇게 극복을 하고 이럴 땐 이렇게 극복하고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터득해 가는 그게 진짜 지혜다 이거예요. 그런 지혜가 이제 개발이 되면은 이제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고 설사 이 생에 그게 되지 않더라도 그 가는 자체가 그렇게 지혜롭게 가면은 그 가는 길 자체가 재미있어진다 이거예요. 즐겁고 행복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런 쪽으로 그 수행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이끌어 가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 뭐 이미 좀 알고 있는 것도 많겠지만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